아, 이번에 해볼 영상은 본캐 유니온 링크 키우는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본인 소개부터 해야겠지요. 저는 유니온 8570, 바이퍼 275, 득 현재 9개 캐릭터가 250인 상태고요. 11번째로 카이저 240과 전 직업 200 이상의 캐릭터가 있습니다. 번외로 메이프레임도 149렙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. 일단은 메이프레는 많은 캐릭터가 있습니다. 시그너스, 모험가, 레지스탕스, 데몬, 영웅, 노바, 레프, 제루, 키네시스, 이렇게 종족별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을 하다 보면은 유니온이라는 것이 있지요. 유니온이라는 것은 공격 때 효과 같은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키우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캐릭 순서는 8000홀찍을 정말로 오래 하실 분, 끝까지 한번 해보고 싶다, 고인물로 들어오실 분을 찾는 영상입니다. 아이템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어서 이 순서로 하는 것은 비교적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하지만 제가 만약에 다시 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. 템도 좀 맞춰야 되겠죠. 자, 첫 번째, 아란 메르세데스 에반을 120까지 키웁니다. 일단은 경험치 구슬의 아란이고요. 경험치에 중점으로 하고요. 그 다음에 본캐를 정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235렙을 찍습니다. 아무래도 심볼이 중요하기도 하고요. 심볼에 따라 이제 보스도 갈 수 있는 폭이 넓어지니까요.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링크 육성을 먼저 들어갈 것 같은데요. 일단 제로가 있으면은 경험치 10%이기 때문에 제로를 먼저 하고, 그 다음에 이거는 좋은 순으로 좀 해놨습니다. 일리움, 아크의 데미지 11%, 데벤저의 데미지 10%, 제눈의 무던 능력치 10%, 캐슈의 올탭 25와 HPMP 10%, 팬텀의 크악 15%, 키네시스의 크뎀 4%가 있지요. 이렇게 링크를 키우고 나면은 이제 유니온 8000의 시작이지요. 일단은 영순이의 팬텀물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링크로 크악을 올려놨기 때문에 매액이 3%로 되어있지요. 아닙니다. 미안합니다. 매액이 2%로 되어있을 겁니다. 그래가지고 글쎄요, 매액 2% 때문에 팬텀 200을 찍는 거에 대해서는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뭐 순서는 똑같습니다. 위에 나와있듯이 제로 유니온 경험치가 일단 우선순이고, 그 다음에 와일드 헌터 20% 데미지로 16% 효과. 이게 좀 미미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크악을 먼저 키우는 것도 될 수 있지만 거의 윗순위들이 다 비슷하죠.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중점이 되는 것들 위주로 먼저 공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해놨고, 이게 뒤로 밀려나도 상관없습니다. 그 다음에 메카닉의 법칙,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제논, 그 다음에 힘 캐릭터, 힘이 연달아 이어져야지 좋겠지요. 그 다음에 덱 캐릭터, 힘을 부로 받을 수 있는 캐릭터를 먼저 해가지고, 이제 덱스 같은 경우는 힘을 부스탯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덱을 먼저 키우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럭 캐릭터가 들어옵니다. 부스탯으로 덱이 들어가지만은 힘도 들어가는 캐릭터도 있기 때문에 그게 듀브라고 섀도우 같은 경우죠. 그런 것처럼. 그 다음에 인트 캐릭터, 그 다음에 HP 캐릭터를 키운 다음에 그 다음 데몬 어벤져를 키우고, 그 다음에 나머지 실상적으로는 뭐 어떤 걸 먼저 키워도 상관은 없습니다.
대강 어떤 형식인지 이해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해하셨나요? 이해하셨군요. 다음. 제가 난이도를 좀 조정해 봤는데요. 이거는 제 기준입니다. 다크나이트 중. 중의 느낌은 그냥 할만하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최하. 매우 쉬웠다는 뜻입니다. 최상. 매우 어려웠다. 아이템이 좋으면 되는데 아이템에 비해 데미지가 안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블래스터 최상의 두 개가 배치되어 있었군요. 그리고 소마 아란 제로는 상. 난이도가 조금 있었다. 왜냐면은 안에 갇혀 있어야 돼가지고 밖으로 나오려면 180인가 찍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맞죠? 그 다음에 카이저 중, 팔라딘 중, 히어로 중 할만하다. 하! 루미너스가 쉽단 얘기죠. 중짜리. 비숍 해봤습니다. 중 할만합니다. 썬콜 에반도 할만하고 일리움 쉽고 키넷 쉽고 프리 쉽고 데미지가 돼야 되는 것이죠. 다 근데 도마 중 메세 중 신궁 해봤습니다. 그냥 할만한 것 같습니다. 그냥 할만한 것 같아. 그 다음에 와일드헌트 최상. 데미지가 그렇지. 그 다음에 보호마스터. 보호 말고 패스파인더가 있어야 되죠. 덱스 10에서 100. 최하. 오케이. 세. 그 다음에 도적 나로 상. 생각보다 데미지가 안 나왔다는 것이고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본캐 중요하죠. 본캐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고 싶은 것을 추천드리는 것이고요. 물론 이제 데미지가 안 나올 수는 있지만은 속도의 차이가 있으나 시간은 금이다. 시간은 금이다.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. 재미, 빠른 것은 각자가 느끼는 게 다릅니다. 그죠? 직업별로 보스면 보스, 사냥이면 사냥, 그런 거에 따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생각하기에 빠른 캐릭터들은 스트라이커, 나이트였고 데몬 어벤져가 3대장이었고요. 느린 거 탑3는 블래스터, 와일드헌터, 미하일이었습니다.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시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지요?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십니까? 네네.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링크가 다 있었습니다. 저는 유니온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다 120이 찍혀있을 거 아닙니까? 그죠? 캐릭터들이 다 하루에 200한 개씩. 일루트로 치면은 그 당시에는 중국 캐릭터를 키워야 됐죠. 키워야 했다. 그래서 저는 스트라이커를 4번 키웠습니다. 하지만 그 뒤에 카데나, 일리움, 아크, 패스파인더가 나왔죠. 그래서 41캐릭터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유니온은 40캐릭터만 적용받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. 200 하나씩 키워가지고 실질적으로는 40일 정도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다음 1화 때는 우리는 이제 서버 선택을 해보았고요. 2화 때는 이제 유니온 육성, 본캐, 링크 이렇게 알아봤고,
3화 때는 템 세팅 가격이 돈을 안 쓰는 법과 돈을 쓰는 법 두 가지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. 하나는 스타포스라는 것인데 유니온으로 따지면은 투자라고 볼 수 있겠군요. 코인을 얻는다. 안 쓰는 법. 코인을 덜 적게 받는다.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3화 때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